예, 최재형 목사 겨울백을 날린다 강연 하러 오셔가지고 먼저 와서 망월동요지 참배하는데 한평생 나가 잡아도 뜨거운 냄새 오늘 광주 지역 목사님들이 지금 전국 강연을 준비를 해주셔서 어제는 강림교회에서 기독교 신자들이나 목사님들 100여 분 모시고 강연했고 오늘은 광주 YMCA에서 7시에 최재형 목사 강연이 있습니다. 과연 서울의 소리가 전국 집회를 하러 다녔잖아요. 거기에 연장선으로 봐서 이번에는 그 최재형 목사가 기독교인을 상대로 순회 강연을 하고 내일은 울산, 모레는 부산 이렇게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영하고 있는데 공수보다 지나가다 이저만큼 정도 저기 이 정도 수영하고 있는데 쏴버린 게 머리를 맞고 죽어요. 동생은 자맥치에 예, 살고 예, 예. 참 진짜로 이렇게 아이들까지 5.18 직전에 북한군 동향을 미군 측에서 입수한 자료가 있는데 그 기밀문서가 해제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북한군이 난파됐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 게 뭐냐면 그분 5.18 직전에 북한 인민군들이 모내기를 하는 장면, 모내기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다는 그 군병력이 이동한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어디 청진에다 모여있다. 이런 동향들이 다 거기 미군 그 데이터에 기록돼가지고 남측에 내려왔다는 것은 미국이 더 먼저 알고 그걸 자료화한 게 있어요.